주민 3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보은군의 고령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17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살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자체별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고령화되고 있는 보은군의 고민을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사는 보은의 한 농촌 마을. 환갑을 한참 지난 노인들만 눈에 띌 뿐 중년층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전체의 70%가 60살을 넘어 마을 이장도 올해 7순인 노인이 맡고 있습니다. 60 밑으로 지금 한 10명 미만입니다. 아직 6명인가 7명 됩니다. 이런 정도에 왔다. 이것은 뭐가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 잘못 돌아간다. 마을에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벌써 10여 년. 보은군 11개 읍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비중이 35%를 넘는 지역이 무려 8곳. 탄부면은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애기 낳아봐야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교육 안 시키면 내 아들은 다 덩신되는 거 없고 이러니까 도해지로 빠져나가서. 주민 셋 중 한 명은 노인. 젊은 부부가 적다 보니 지난 10년 사이 19살 이하 청소년이 1,800명 넘게 줄어 학교엔 늘 학생이 부족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 예정자는 단 2명뿐입니다. 보은군 전체 초등학교를 다 합해도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불과 17년 뒤 65살 이상 노인이 47.5%를 차지해 15살 이상 64살 이하의 생산 가능 인구를 추월합니다. 노인 부양 한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장사를 하기에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인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으로 장사하는 음식점도 조금 어르신들을 위주로 장사를.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젊은 층의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농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정책을 지원하여 농촌을 덮친 초고령의 그림자. 인구 3만 유지의 사활을 건 보은군의 고민이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